감사합니다. 진짜 많은 분들이 잔나비 보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어요. 아 정말요? 네, 한 분씩 직접 인사를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잔나비의 리더 보컬 맡고 있는 최정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잔나비 기타 김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 잠깐 마이크가. 안녕하세요, 잔나비의 드러머 윤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잔나비에서 베이스 치는 장경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잔나비 키보드 영원입니다. 팀 이름. 아, 팀 이름. 제일 대답 많이 하시죠? 네,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한 번만 마지막으로. 네. 네. 인터뷰 할 때마다 이제 물어보셔가지고. 네.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.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밴드. 아, 그 저의 콘서트 나비가 너무 나오고 싶어가지고요. 그래서 지었어요? 네, 그래서 잔나비로. 역시. 제 시간 엄청. 아. 이야. 네. 오늘 저희가 마지막 녹화거든요. 아. 네. 아슬아슬하게 그래 나왔네. 아슬아슬하게 나왔어. 팀 이름 날라갈 뻔했네. 네. 아 이제 팀 해제도 될 것 같아요. 그만하자 우리 나왔으니까. 진짜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. 네, 네. 저희가 92년생 잔나비띠 원숭이띠예요. 네. 그래서 잔나비라고 지었어요. 처음에는 이제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. 네. 처음이 아닌 거야. 처음에는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했어요. 우리 뭔가 프랑스 말 같고. 네, 네, 네. 아프리카 말 같기도 하고. 네, 그랬는데 어른들한테 얘기했더니 안 좋은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뭐 약간 편견이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그것도 느낌 있고. 네. 네. 실제로 그러면 92년생 원숭이띠 친구분들. 네, 네. 동네 친구. 동네 친구 다섯 명 다요? 네, 초등학교 때 초중 고등학교 다 친구. 저는 뭐요? 나중에 합류했거든요. 지방 친구. 말투만 봐도. 아 그러면은 어떻게 네 분만 친구이고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? 저 대학교 친구여가지고. 아, 결국엔 다 친구분들이. 결국엔 다 친구. 어쩐지 대기실에 옆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팀 처음 봤어요.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. 야 태권도 노란 띠 다음에 오지? 트롤인가? 막 이러면서. 아 그것 때문에 오늘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. 저도 되게 안나가지고 옆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경쓰네. 저 무슨 띠더라. 아 뭐더라. 검은 띠랑 빨간 띠랑 섞인 거 있지 않냐고. 실제로 너무 사이도 좋아 보이고. 네. 밴드를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죠? 시작한 지 저하고 경준이하고 중학교 때 시작했던 걸로 치면은 10년이 훨씬 넘은 거 같아요. 그리고 한 과반수 넘은 3명이 같이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. 아 너무 복잡한데 제발. 네. 다섯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. 네. 고등학교 5명은 다섯 명으로 하지. 5명은 작년에. 왜냐면 결의가 작년에 들어왔거든요. 아 그렇구나. 네. 마지막에 작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군요. 제 2년 거의 다 돼가지고.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분은 밴드를 시작했었고. 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뭐 갑자기 좀 훅 들어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뒤늦게 합류를 하셨으니까. 네. 좀 어려운 건 혹시 없으셨어요? 네, 어려운 건 없고 약간 저희가 어려웠어요. 네. 혼자 4명을 따돌림 시켰어요? 네. 약간 결이 밴드에 저희가 들어갔네요. 아 진짜? 네. 왜냐면 그 정도로. 친화력이 엄청 좋아가지고요. 네. 처음엔 저희가 적응을 못했어요. 네. 약간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, 처음에. 아 그랬어요? 근데도 불구하고 막 다가왔구나. 네. 막 왠지 느낌이 제가 그냥 뭐 외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 네 명은 잔나비 이렇게 가운데 보는 잔나비 느낌이 약간 유독 다른 느낌이 좀 있었어요. 네. 패션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오늘 약간 야인 같은 느낌 느낌도 좀 있고 가운데 앉았습니다. 잔나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. 다른 분들 잔나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괜찮으시죠? 네, 좋습니다. 잘 활동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.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이 지난 8월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. 고2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첫 정규 앨범이 나왔네요. 네.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첫 정규 앨범이라서 굉장히 많이 뭔가를 쏟아넣고 싶었어요. 그래서 스토리로 전개될 그런 시리즈물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. 몽키호텔 1이에요. 앞으로 이야기처럼 다음 앨범은 몽키호텔 2, 3, 4 이렇게
계속 전개가 되지 않을까. 스토리가 이어진다라는 거는 가사가? 가사가 아니고 이제 인물들이 있고요. 곡마다 1편은 이제 한 곡 한 곡 캐릭터를 부여를 했어요. 그래서 뭔가 잘 만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1, 2화에서는 뭐 이야기 전개보다는 캐릭터 소개나 뭐 그쵸 보여주지. 네, 그런 걸 보여주지. 뜬금없이 막 목욕하고 네네 시청률 잡으려고 맞아요. 네. 그런 느낌으로 네. 이번 앨범을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. 아 그렇군요. 곡마다 어떤 하실 말씀이 좀 있으세요? 아 곡마다 가상의 인물들이 다 설정이 돼서 그 인물들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계속 네. 그러니까 그 인물이 불렀던 이야기, 노래는 그 인물이 다음에 부를 때는 그 노래에 같은 맥락의 노래가 될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앨범 보기 전에 네, 네. 그걸 다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그런 스토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도 그 인물에 꼭 생각을 해야만 하고 네. 이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자신 있으세요? 다음 앨범 뭐 앨범 내다가 싱글이나 뭐 미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좀 벗어난 앨범도 내고 아, 또 다른 프로젝트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네, 네. 정규 앨범만큼은 네. 아니 정규 앨범이라고 꼭 그렇진 않고요. 예.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구나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 원 냈다고 해서 바로 다음 앨범이 투여야 돼. 그럴 필요는 없죠. 그럴 필요는 없죠. 감독들이 그렇잖아요. 영화 감독님들이 네, 네. 뭐 내놓고 반응이 좋다고 바로 다음 앨범 다음 영화가 그거에 그럴 일은 없잖아요. 네. 다른 거 하다가 몇 년 만에 네. 소스 떨어졌을 때 투 나오고 그쵸. 그렇군요. 특별한 앨범이네요. 잔나비는 팀 이름도 독특하고 이렇게 개성이 있지만 노래 제목도 독특해요. 아, 방금 전 들려주셨던 곡 제목이? 네,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불품없지만. 아, 이 MC로서 상당히 잔나비가 부릅니다.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불품없죠. 옛날에 그 SBS 인기가요 같은 데 나오려면 네, 이거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. 이게 길어서. 그래서 이것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양호한 편인데 네,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. 사랑하긴 했었나요? 수척하는 인연이었나요?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넣어주네. 네, 이게 제목입니다. 네. 진짜요? 네. 아 근데 MC분들이나 뭐 방송 관계자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네. 이렇게 아까 전에 좀 뭐라 그러지? 큐시트. 큐시트만 네, 봐도 네, 네, 네. 어떤 그 곡을 하게 되면 반장은 저희가 차지하거든요. 이게 칸이 자꾸 커지고 네. 네. 그래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 공연장에서 제목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. 관객분들은 굉장히 재밌어하세요. 그런다고 들어주시잖아요. 누가 지어요? 이 제목을 짓는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? 이거는 정훈이가 그 같이 영현이랑 셋이서 있었는데 작업실에 네. 네. 처음에는 제목을 짓는데 당연히 이 노래를 들으면 사랑하긴 했었나요가 제목이에요. 사랑하긴 했었나요? 첫 줄. 네. 근데 네.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쳐보죠. 인터넷에 사랑했으나 있나 봤는데 너무 평범한 거예요. 처음에는 장난으로 정훈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야 그냥 통째로 그냥 다 할래 했는데 그냥 해버릴까? 해서 했어요. 했는데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이게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. 작업 이게 믹스를 하잖아요. 녹음을 해놓고 그 프로젝트 명을 저장할 때 네, 너무 근데, 길어서 네. 계속 스튜디오로 가서 그걸 녹음하려고 스튜디오로 갔는데 네. 파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. 제목이 너무 길어서. 파일 제목이 너무 길어서. 네. 네. 인식을 못해서. 아, 그 정도로.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던. 그렇군요. 여전히 계속 잔나비처럼 계신데 아, 네. 제목 알고 계신 거 맞죠? 이 노래 제목. 네, 시작! 사랑하긴 했었나요?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?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주네요. 박수 한번 주시고. 완벽한 팀이 됐네. 근데 오늘 처음 완벽했던 것 같아요.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랑하긴 했어요라고 사랑하긴 했어요 했을까요? 사랑하긴 했을까요? 스쳐가는 인연인데 그러게요. 저희 집 타이틀곡 제목이 살 빼지 마요라는 곡이었는데 네. 어떤 MC분이었나 누가 살 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적응안 되잖아요. 짧은 것 헷갈리는데 거의 긴 걸 당했다는 거는 뭔가 그게 한 팀이 된 것 같습니다. 다 친구들이면 공감대도 많고 아까 대기실에서처럼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싸우기도 잘 싸울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네, 싸울 때도 가감 없이 정말 친구들 싸우듯이 화해도 뭐 친구들 화해하듯이 그렇게 화끈하게 화해요. 저희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너무 사소한 걸로 저희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뭐 밥 먹는데 이제 메뉴 고를 때나 뭐 이럴 때 좀 다투죠. 좀 힘들어서 메뉴 쪽에 꼭 그 유독 주장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
여기 잔나비 있잖아요. 잔나비 씨. 이 친구는 예. 운동을 하신 거예요. 운동을 하신 거죠. 그래요. 네, 그래서 지금. 그래서 아까 태권도 얘기를 한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그 뭘 먹을 때마다 저희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잖아요. 근데 네. 이 친구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그 비율을 딱 정확히 매겨가지고 뭐 먹자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다 안 된다. 너무 아니 고지방과 고탄수화물로 애들이 자꾸 먹으려 해서 건강을 위해서 애들이 건강을 위해서 너의 건강이잖아. 진심을 몰라주더라고요. 약간 런닝맨의 김종국 씨처럼 예, 건강을 생각하면 드시 아니 팀에 늦게 합류하신 분이 아 너무 탄수화물이 쉽지 않은데 신나는 게 진짜 좋으신가 보네요. 아, 그래도 저 때문에 건강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아 이거 정말 맞아요. 어 진짜? 네 정말 챙겨 먹게 되고 네, 챙겨 먹게 되고 저도 괜히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막 먹다가 괜히 그냥 닭가슴살 한 번씩 먹어주고 아 필요하죠. 좋은 네. 역할을 하시네요. 그러면은 오늘 우리 나비 주제가 가장 따뜻한 위로라는 주제인데 싸우고 좀 제일 그래도 이 친구가 좀 평화 메이커다 피스메이커다 좀 위로를 생각합니다. 사정없이 저 경준이, 에이씨는 경준이. 정말 평화. 인생이 평화해요. 항상 먼저 위로해주고 화해시키고 이렇게요. 네, 위로도 하고.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싫어요. 내가 막 화가 나 있는데 다 되게 차분하게 와가지고 난 막 흥분해 있는 차분하게. 정원아 괜찮아. 얘만 속인 군자 같고. 난 아무 생각 안 하고. 근데 이게 저희.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. 그때도 정훈이가 아 난 정훈이 이제 경준이는 진짜 나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벌써 지금 10년째 저러고 싱글 하고 있죠. 한결 같죠. 네. 저희 다 싸우면 항상 먼저 나서서 말려주고 싸우진 않습니다. 싸우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끼리 싸워도 가서 이렇게 둘이 양수해 이제 화해한 거야 이런 거 막 해주고 그런 거는 또 네, 그런 것도 정훈이가 해요. 네, 정훈이가 해요. 야 너네 빨리 야 사포옹에 사랑한다고 말해. 이런 거는 애가 이제 저희 화해보니까 그게 진짜 좋아요. 아 정말로 진짜 좋아요 진짜. 아, 저희 성격들이 다 단순 무식하고 아기 같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딱 니네 5초 동안 쳐다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안 웃을 수가 없어요. 웃어요. 웃으면 사랑해 라고 하는 순간 이미 허물어진 거예요 그건. 그리고 포옹에 진하게 그러고 나서는 그치? 끝난 그럼 끝. 진짜 잊혀지는 거예요. 이 방법이 저희 딸이 26개월이에요. 저희 딸 제가 혼내고 나서 하는 방법이 끝이 안 보이시죠? 포옹에 포옹 사랑한다고 말해 보면 사랑해요 울면서 하는 거거든요. 네. 오 굉장히 잘 맞네요. 좋은 방법이 잘 맞네. 우리 딸이랑 잘 맞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리고 잔나비는 저희랑 조금 한 가지 인연이 있는 거는 예전에 그 드라마 구여친 클럽. 맞아요. 알록달록. 저희는 타임라인. 네. 알록달록은 그 메인 타이틀곡이어서 매일 드라마 시작할 때마다 나오고 저희 타임라인은 뭔가 그 곡을 의뢰를 해주셨을 때 느낌이랑 저희가 했다 드린 거랑 좀 안 맞았나 봐요. 몇 번 안 나왔어요 노래가. 쟤네는 운동 매주 노래가 나온다. 저희 뭐 술을 쓴 거 아니고요. 아니야 근데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.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거의 이분들 TVN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구여친 클럽, 식자를 합시다 2, 두 번째 스무살, 디어 마이 프렌즈, 혼술 남녀 등 다섯 개 프로그램 OST로 참여를 하셨대요. 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처음 했던 게 식자를 합시다 2였거든요. 네.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OST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뭔가 경력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가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자신감이 없었거든요. 네. 우리 같은 애들이 OST를 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하면 당연히 목숨 걸고 작업을 하겠지만 근데 어느 날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. 3일 만에 OST 대타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. 3일 만에 노래를 만들어요? 3일 만에 곡을 써달라. 그래서 두 곡을 써서 보냈어요. 3일 만에? 네. 두 곡을 써서 보냈는데 그때는 안 됐어요. 그때는 안 되고 그래서 아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한 달인가? 두 달인가 있다가 그때 보냈던 그 곡이 됐어요. 다른 데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뭔가 그때 3일 만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너무 각인을 시켜드렸더니 얘네는 믿고 맡길 수 있다. 믿고 맡기는 게 아니고 말도 잘 듣는다. 그쵸, 말을 해달라는 대로 잘해준다. 하루에 한 곡씩 써서 보냈어요. 진짜로. 하루 한 곡 보내서 아 이거는 안 맞는데 다시 할게요.
다시 하겠습니다. 되는 팀은 진짜 이유가 있네. 그렇게 해가지고 워낙 그런 이미지가 쌓이다 보니 이게 또 관계자분들이 다 서로 아시다 보니 계속 다른 프로그램에까지 섭외도 되게 이뻐해 주시더라고요. 그렇군요. 앞으로도 계속 그 방송사 작업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? 아, 물론이죠. 팀은 공무원인데요. 앞으로는 노예까지도. 사회적으로. 네. 예, 예. 언젠가 한번 시상식에서 볼 것 같기도 하고. 올해 OST 상 해가지고. 아, 그럼 너무 좋죠. 네, 좋죠. OST 전문 밴드입니다, 잔담이. 아, 기억 많이 들어주세요. 제가 그게 그냥 말씀,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, 그 알록달록이라는 곡도 그 다른 드라마에 나오는 곡을 봤을 때 잔나비 분들이 그 연주한 음악들이 나오면 드라마가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고 조금 이국적인 맛도 나는 것 같지 않나요? 뭔 말인지 아세요? 내가 왜 근데 본인들한테 뭔 말인지 아냐고? 사실 뭔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. 아니, 알록달록이라는 노래 들었을 때 약간 좋은 팝송을 가져서 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되게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랑받는 게 아닐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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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한 세네 번 나왔나 봐. 요즘 삼시세끼 계속 나오더라고. 아, 맞아요. 그때 못 써서 미안했는지. 어쨌든 올해는 2016년이 원숭이 대회였잖아요. 예, 그렇죠. 네. 어떻게 보면 잔나비 해였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. 올해 어떻게 보내죠? 우리 키보디스트가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. 네. 지금 거의 헤어, 안경, 셔츠까지 정말 노랗게 해주셨어요. 멋지게. 어떠셨어요? 네. 올 한 해 어떠셨어요? 올해 안에 원숭이 해때 몽키 호텔 앨범을 내서요. 아. 그래서 2016년은 원숭이의 해를 굉장히 잘 만끽한 것 같습니다. 아, 올해 원숭이의 해로서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. 근데 네. 몽키 호텔 이름으로요. 그렇네요. 네, 화나신 건 아니죠? 아니요. 몽키 호텔이라는 이름으로.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? 12월 18일 날. 네. 이제 홍대 공연 역사의 길이 남을 길이 남을 교과서에 나올 만한 공연 교과서 맞지. 아, 홍대 어떤 역사를 교과서로 만든다면 그 곳에 남을 것이다. 아, 그렇죠. 네. 그런 공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멋진 음악 또 멋진 공연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